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죠. 이제 힘이 센 여자분들도 계신데 이제 꼭 그래서가 아니라도 남녀를 더 차별하는 말을 하면 요즘은 큰일 나는데 왜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엄마는 자녀를 향한 본능적 사랑이 있습니다. 엄마는 자녀를 향해 나오는 그 본능적 사랑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는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뭐 씨름 레슬링을 잘해서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사랑이 힘입니다.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도 힘이 있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을 때 그곳에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랑이 참 권위임을 논쟁과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권위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장사하는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셨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 이것이 어제 본문이었고 이제 오늘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자,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에서 이런 일, 이런 일은 정확히 말하면 이런 일들, 이런 일들. 가까이 보자면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 그리고 성전을 거니시는 그 모습. 조금 더 멀리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 사건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다 가리켜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이상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 이 말은 마치 자기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위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네가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그 마음으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엑수시아라는 그런 원어를 사용하는데 엑수시아, 에크, 뭐뭐로부터, 우시아, 본질. 즉 권위란 말은 본질로부터 나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본질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이 참 본질로 나온 분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분.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참 본질이고 예수님만이 참 권위를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아니 성전의 주인이 지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성전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뭐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참 성전 되심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의 그 공생애 초기 가르침과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의 권위를 이미 인정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또한 기적 사건을 통해서 권위 있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만유의 창조주가 앞에 계시고 성전의 주인이 앞에 계신데도
마음이 어둡고 둔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성전의 주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있으면서도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권위만 가지고 권위만 생각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고 그 권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도 한번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 믿는 것, 이 예수님 믿는 것,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거나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권위를 가진다든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기득권을 취한다든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이나 경제적, 관계적 이득을 얻고자 한다거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혹 있다면 그것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예수 제자의 길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예수 제자의 길에는 기득권이 없습니다. 참 신앙생활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권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나도 걸어가는 삶입니다. 제자의 길에 어디 권위가 있나요? 제자의 길에 어디 이득을 얻고 이름이 나는 일이 있나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권위 질문 앞에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한 가지 대답을 하시는데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런 질문을 오히려 하시죠. 그러나 이 서기관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궁색한 대답을 하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도다. 참 거짓, 궁색한 대답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12장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12장 앞부분까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한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서 정성을 다해 가꾸다가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때가 이르러서 이제 소출을 얻을 때가 되어서 주인이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서 소출을 이제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종을 주인이 또 보냅니다.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또한 세 번째 다른 종을 보내니까 이번에는 그 종을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주인의 아들을 보내죠.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선대하리라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고 맙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능욕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마저 보내시는데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아들마저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권위에 대한 이 질문에 이런 비유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권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의 권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너희가 버렸고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을 너희가 죽였도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 버린 돌과도 같은 그 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모퉁이 돌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던 그 군병들의 그 조롱 앞에서도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은 아무 힘 없는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그 사랑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큰 힘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 사랑으로 소망 없는 죄인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소풍길처럼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릴 정도로 이처럼 사랑하시는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버려진 돌처럼 여겨지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 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드시고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저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모퉁이 돌 삼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걸어갈 길은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그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걸어갈 길은 권위를 갖고 이익을 취하고 내 이름을 내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려가는 길입니다. 간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복음이 사라진 것 같은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복음을 가지고 권위를 취하고 이익을 내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품고 사랑에서 나오는 권위, 사랑이 주는 그 권위, 그 권위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두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간판이 아닌 모퉁이 돌이 되어서 시대를 짊어지고 시대를 책임지고 시대를 버텨내는, 그래서 우리 모두 성전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성전 되는, 사랑이 주는 권위, 내려가는 모퉁이 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